조원진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반문연대의 기치를 들려 하면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출마 포기를 하고 홍준표와 김무성이 정계에 은퇴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문을 열어두겠다. 1년 전에 반문연대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각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배신자들의 연대가 반문연대입니다. 반문연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자기 고백과 자신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광장을 붉은 광장으로 만들었고 언론 방송의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죄 없이 탄핵된 것입니다. 그 탄핵 세력은 쿠데타 세력입니다. 그들은 죄 없는 대통령, 국민의 지지 52%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찬탈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5.16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렇게 먹고 살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대해서 그들은 58년간 그것을 쿠데타라고 줄곧 떠들었는데 탄핵을 불과 2, 3년도 안 되어서 탄핵 문제를 덮자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배신자들을 역사의 심판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박원순 시장이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옆으로 옮기고 여기에 촛불 혁명탑을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용서가 됩니까? 광화문 광장을 촛불혁명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박원순의 기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반문연대는 역사에서 탄핵을 덮어버린 대한민국 배신자의 앞잡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자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쿠데타 세력임을 인정해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정부로 인정하면서 끌어내리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쿠데타이고 역사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공화당이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2017년 3월 10일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광화문 광장을 촛불혁명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기획을 갖고 12월 말까지 의견 조정을 해서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을 옮기고 여기에 촛불혁명탑을 만들겠다는 박원순의 음모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싸우려면 이런 것에 대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박원순이 여기에 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하겠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니 꽁무니 빼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용기를 가지고 누구와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박원순과 또 못 싸우는 사람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세력과 싸울 수 있습니까?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 용기를 갖고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빨간 정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한 반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가고자 하는 길은 민중, 민주주의,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눈에 보이는데 아스팔트에 피를 뿌리고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대충 모여 잡탕을 만들어서 탄핵 세력이든 사회주의 세력이든 자기 반성 없는 역사의 변절자든 모두 모여서 문재인하고 싸울 수 있다고 봅니까? 문재인이 고함만 한번 지르면 다 도망갈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반문연대를 그런데 합니까? 반문연대를 하려면 우선 첫째, 황교안이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합니다. 둘째, 김무성 홍준표는 정계 은퇴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반문연대를 말하면 국민들이 조금은 이해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오후 2시 이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